안녕하세요. 저는 삼수를 해서 이공학번으로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입학하게 된 김형준입니다. 저는 경기초등학교를 다닌 후에 대원국제중학교를 입학을 해서 하나고등학교 다녀서 현재 연세대학교까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56살, 이름은 홍진경이고요. 너무나도 성향이 다른 두 아들을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교육을 거쳐서 키워낸 엄마입니다. 임신하고서부터 애 앞날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유아교육부터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대학 부속 유치원을 놓고 하면서 10대 1, 15대 1, 20대 1의 경쟁을 뚫고 좋은 유치원을 찾아서 보냈었던 거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저의 열성은 특목고와 특목중학교를 굳이 생각했던 이유가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얘가 탑 클래스에서는 살짝 벗어나는구나. 만약에 용의 꼬리와 뱀의 머리가 같은 급의 뭐 대학을 간다면 우리 아이 같은 케이스는 용의 꼬리가 낫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얘는 뱀이 된다 한데 머리가 안 돼요. 차라리 용의 꼬리가 낫지 목, 어깨 정도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간파가 된 거죠. 자기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그 아쉬운 면이 탁 찝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얘의 능력보다 조금 더 위를 자꾸 보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당연하게 그냥 뭐 집 주변 학교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하나고등학교 한번 지원해보자. 저는 단 한순간도 일반 고등학교 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고가 그때 당시에는 모든 성적이 올 A가 아니면 노크도 할 수 없는 그런 학교였는데 이때 갑자기 그 입시 전형이 바뀐 거예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 동안 이 세 개까지 가릴 수 있다 라는 말이 들려왔고 그래서 기회가 왔다. 등급은 4.8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4.8이면 그래가지고 대학을 어떻게 가 할지 모르는데 과목이 특수해요. 그래서 막 200명씩 다 듣는 과목이 별로 없고 15명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1등급 1명, 2등급 1명, 3등급 2명 나머지 막 5명, 4등 막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1년에 3,400 정도 들었을까요? 기숙사비, 식사비, 뭐 보충 수업비, 뭐 수업료 뭐 이런 거 다 해서 한 애한테 들은 거 이긴 거잖아요. 많이 썼어요. 한 300에서 350 좀 썼던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럼 한 달 기준이지.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은 쓸데없이 나간 돈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죠. 서울대 한 장, 카이스트 한 장, 연대 두 장, 고대 한 장, 마지막을 뭘 쓸까 하다가 성균관대에 썼어요. 전부 다 건축학과를 썼어요. 서울대 1차를 붙었어요. 해마다 두 명 정도가 다 들어갔더라고요.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서울대 엄마가 드디어 되나 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안 된 거예요. 면접을 보던 날 이제 선배 한 분이 대기실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 선배랑 제 동기가 합격을 하고 저는 떨어진 걸로 일장 춘몽으로 끝났었죠. 네. 삼수 때는 나 그냥 가나다군 다 의대 쓰고 사수하겠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빠는 난 너 꼭 의사 되는 거 바라지 않는다 그럼 나군만 연고대 중에 공대 쓰겠다 연대 공대 붙어서 온 거죠. 엉덩이의 힘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미래에 대한 불안, 잡생각 치우고 그냥 공부만. 아니 근데 이거는 좀 과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는 시간, 먹는 시간만 빼고 공부만 한 것 같잖아요. 아니 공부할 때는 공부만.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당연히 못 보죠. 왜 그러냐면 집에서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집에서는 책을 한 번은 안 피고 피아노에 푹 빠지셔가지고 재수 삼수할 동안 수능 전주까지 피아노 학원 다니고 게임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불안했어요. 1년 동안 깨어있는 시간 모든 시간에 공부에 전념할 수 없다는 거를 공부를 좀 잘해본 사람이라면 알아요. 아니 근데 이게 공부 잘 못해본 사람 아니, 몰라요. 근데 이게 삼수생이 엄마가 안 돼봐서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저기 너무 안 됐더라 책상이 엎어져 나서 얘가 충농증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평생 두 아들을 키우면서 시험 때 공부하다가 엎어졌
자거나 엎어서 조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불을 반듯하게 시계 보고 딱 접고 자는 아이들만 봤었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거로 막 크게 부딪히거나 한 건 한두 번? 한 2년, 2, 3년 동안 한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고요. 믿었죠. 아이, 그래도 제가 뭘 하겠지. 저는 얘 모의고사 성적표 같은 거는 내놔봐라. 막 이렇게 너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도 그런, 진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학교 가거나 학원 간 다음에 이렇게 뒤져보면은, 어, 그래도 괜찮네. 뭐 이제 안심이네. 뭐 이 정도는 했었죠. 무관심한 척 해주는 거. 힘드냐, 안 힘드냐. 안 물어보고 아예 훈계를 안 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잔소리를 듣지 않았던 기간인데 그 기간 덕분에 입시를 좀 제 페이스대로 할 수 있었다. 근데 제가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입이 멈추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든 참견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꾸역꾸역 참은 거죠, 그거를. 그래서 좋았죠. 밖에서 다른 친한 자매처럼 지내는 친한 엄마들한테 욕 많이 했어요. 귀가 얇았던 거, 크게 좌우되지 않는 거 가지고 매달렸던 거, 그때 그게 아니면 안 됐던 거. 설명회 같은 데 가서 그 불안감을 조성하면은 그 불안한 강에 내 몸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허우적대는 거죠. 어머, 이 선생님 이거 꼭 들어야 돼. 줄 서고 비굴하게 꼭 한 명 더 넣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던 거. 그거 아니면 죽어도 안 되는 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어요. 결국은 얘 입시는 애 몫이잖아요. 성실성 말고는 답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실성만 있고 정보가 없으면 또 그거를 성취할 수가 없죠. 자녀의 성실성. 그리고 어머니의 정보. 정보력. 그게 다 합쳐야 되지 않을까요? 큰애 때는 큰애가 하고 싶은 말을 듣기보다는 강압적으로 애한테 씹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얘 때는 얘의 이야기를 듣고 무시할지언정 들어주고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얘한테 무조건 이렇게 해라. 형준아 이렇게 한 게 어때? 이거 대신 이게 더 좋지? 이라고 했던 게 굉장히 얘가 이것저것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이렇게 하는 거 어때? 그렇게 부드러운 말을 쓴 적은 없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야. 진짜 엄마 이거 하면 있잖아. 모두 좋다? 이렇게 꼬시긴 했지. 그게 그 말이야. 기억은 없습니다. 어릴 때라서.